주님의 가르침에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를 금강의 7장에도 써놨어요.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 세상의 깨달음은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장삼절, 안욕따라 이게 이제 이름하야 이 말인데, 무유정법은 무유정법. 이게 정해져 있는 법이 없다. 즉, 우리는 지금 이 고정을 시켜놓고 있죠. 나이가 들면 늙는다. 병들고 죽는다. 부모가 머리가 나쁘고 자식도 머리가 나쁘다. 이게 고정이죠. 이 고정인데 부처님이 깨닫고 뭐 이게 최상의 깨달음이에요. 최상의 깨달음.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면, 아, 왜 고정된 법이 없다. 법을 깨닫는 거야. 뭐, 마음이 모든 걸 만드니까 마음은 무한 가능성이다. 그게 고정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고정이 안 되어 있고, 공간도 고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깨달음은 똑같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걸 알고 그 자리에서 다 창조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고정관념을 딱 갖고 있다. 그게 자기 발목을 잡는 거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귀가 잘안 들리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자기 귀가 안 들린대. 그래서 실제로 제 귀가 진짜 테이프도 맞기를 알아듣는지 해보는 거예요. 테이프 이제 녹음이 똑같이 50대 50으로 잡혀 50으로 균형이 쫙 잡힌 테이프를 가지고 들으면서 왼쪽에 삐삐 소리가 더 난다고 들어봐라는 거야. 왜? 테이프를 만들 때는 딱 똑같이 균형이 잡힌 소리예요. 왼쪽 오른쪽 듣는 사람이 왼쪽이 더 삐삐 소리가 더 난다고 들어봐. 그럼 테이프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왼쪽이 더 삐삐 소리가 더 많이 나는 테이프로 바뀌는 거예요. 그 테이프도 다 맞기를 알아도 그 자리로 테이프가 바뀔 겁니다. 왼쪽이 삐삐 소리. 만약에 자기가 이제 귀가 좀 왼쪽이 잘안 들리면, 자기가 귀 왼쪽이 잘 들리는 생각으로 딱 신호를 하면 좋아지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할 일이 없다. 전부 다 마음으로 가야 다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과학의 세계다. 이게 제가 말하는 제4의 물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이제는 제4의 물결에 왔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그걸 내가 크게 하나는 단락을 지어줬잖아요. 그동안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생각만 하면 되는 시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큰 물결 하나가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세계입니다. 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기가 결혼을 못 하고 있어. 배우자를 못 나오고 있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을 하는가. 그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없어.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창조가 안 돼. 그래서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구체적인 이미지. 이게 진짜 창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미지, 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가장 빠르게 현실로 바뀐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노력을 하세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